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동물을 새로 데려왔는데요. 바로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고스트클라키라는 가재입니다. 먼저 고스트클라키의 간단한 사육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클라키는 18도에서 28도 사이로 아주 이제 좀 강한 그런 가재인데요. 일반적으로 24도에서 26도가 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육 난이도, 번식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낮은 편이고요. 수명은 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크기는 이제 집게발 빼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제 9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이제 고스트클라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프가 있습니다. 뭐 카우 고스트클라키, 오렌지 고스트클라키 등등 여러 가지 모프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을 이제 한번 산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크기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이제 키워서 여러분들께 한번 산란 받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